네, 뉴엑스 리이슈 시리즈 계속 달립니다. 얘는 크기가 레토 디스토션이에요. 와, 이거 진짜 와. 뭐냐면 딱 느낌이 뭐냐면 아, 요즘 거다. 딱 요즘 거 느낌이 딱 나네요. 오! 와! 옆에 얇은데 높이가 얇은데 예뻐. 볼품없지 않고 보통 얇으면 아 조금 납작하네 뭐 이런 느낌 드는데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되게 예쁜 느낌의 높이라고 해야 되나? 와 이거 되게 안정감 있고 되게 좋겠다 이거 진짜. 네, 렉토 디스토션이고요. 가벼워요 얘도. 오 있죠. 네, 센스. 네, 코볼트 들어있죠. 330g. 노브가 좀 많기도 하고 디스토션이라서 안에 유닛도 살짝 무거운 느낌이 들고요. 뭐 그렇게 강철은 아닌 것 같은데 알루미늄 강철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베이스 트래블 게인 마스터. 네, 아 간단하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더기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도우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지하양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네, 너무 좋죠? 덥고? 이게 제가 한 더운 게 너무 좋아. 반백년 이상 살면서 네. 더운 거 좋아하시는 분 나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아니, 워낙 더위를 많이 타갖고 더위를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안 다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전 그래서 항상 그 덧바라고 하나 뭐야 자켓을 갖고 다녀요? 여름에 없으면 안 돼요. 그 얼어 죽어. 아하. 기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제가. 에어컨이 착. 와, 너무 추워. 예. 비행기도 타고 다니는데 너무 추워. 와. 어쩜 그렇게 비행기가 더 추워요. 예, 그렇죠. 네. SRT, KTX 비행기 이렇게 있잖아요. 고속버스. 네. 그 중에. 고속버스도 한 추위해요? 고속버스도. 한 추위해. 그거 맞아요. 그래도 이제 창문을 붙인 따사로운 햇살 창가에 좀 있으면 좀 나름 괜찮은데. 비행기. 비행기가 제일 춥고. 네. 그리고 KTX 추워요. 추웠고. 그 다음에 SRT가 춥고. 고속버스. 네. 제 에어컨 느낌입니다. 저는 그 네 개가 다 덥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거 막 입에서 김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겨울처럼 이렇게. 그럼 너무 시원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그래. 아니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니시잖아요.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는 춥고 여긴 땀나. 아수라백작. 와 여름이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아 지금 제가 신기한 게 아니라 대부분이 저 같고요. 지하양이 지하양이 특별하게 더위를 안 타시는 겁니다. 대부분 아니고 특별하고 특별나. 아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극화 중간에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후끈하죠. 요즘 날씨 네, 습하기도 하고 그렇게 후끈한 것처럼 후끈한 이펙트. 네, 후끈한 이펙트입니다. 자 뉴엑스 렉토 디스토션입니다. 렉토까지만 읽으시면 있거나 이 검은색 보시면은 네, 뭐를 복각했는지 아시겠죠? 딱 알죠. 네. 이 디자인도 그래요. 네, 여기 네. 지금 프린팅 돼 있는 것도 네. 딱 저거 네. 우리가 숨길 필요는 없잖아. 네. 매사부기. 네. 매사부기. 우리가 지금 부기 마크 시리즈가 여기 마크 5가 하나 있는데요. 네. 이게 한 300만 원 가량 해요. 외사보기. 네, 그렇죠. 그렇죠. 200 얼마 거의 네, 300이죠. 네네. 렉티파이어는 아닌데 네. 이것도 대단하거든요. 네. 그 파워가. 그렇죠, 그렇죠. 출력 그런데 이 렉토는 이 조그만데 일단 가격부터 얘기하고 들어가. 가격이 58,000원. 이게 저 아까 전에 이거 시작하기 전 촬영 시작하기 전에 좀 얘기한 건데 네. 이 뉴엑스가 지금 그 이펙터 생태계를 다 완전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너무 싸. 네. 다른 보스 애들이 아 그래서 망하고 있는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와 진짜 너무 이게 우리가 걱정할 만큼 이래도 되나 싶어요. 5만 원 너무 고맙긴 하지만 5만 원짜리 이펙트가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쵸. 옛날 거가 요즘에 이제 재조명돼가지고 싸게 나온 모델들은 있어요.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진짜 옛날 거라서. 그러니까. 근데 80년도에 이제 그 보스를 흉내내서 만든 경남전자 PSK 디스토션도 경남전자 예. 네네 그것도 한 3만 5천 했어요 그때. 오오 예. 예. 보스가 8만 원 경남전자가 3만 5천 원 아 반값이었구나. 예. 그런데
이거는 지금이 21세기예요. 이게 80년대 얘기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게다가 이제 사운드 퀄리티도 네.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자, 메사부기 디스토션 페달을 복각한 거 리유쉬 네. 시리즈인데요. 얘는 순수한 아날로그 설계만으로 음흠. 튜브 앰프 질감을 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 리이슈 시리즈는 다 아날로그 설계예요. 네. 그래서 근데도 이제 이게 재현이 잘 된 거고 하드록이나 헤비메탈에 진짜 적합한 헤비 사운드의 페달이니까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죠. 여기 노브는 렉티파이어를 복각했다고. 그렇죠. 와. 네, 노브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마스터가 또 있, 볼륨이 따로 있군요. 네, 마스터 볼륨 따로 있어요. 오. 베이스 트래블 게인 마스터. 예, 네, 베이스랑 트래블은 이제 EQ 조절하시면 되고요. 게인값 있는데, 게인값이 되게 질감이 스무스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마스터 볼륨 많이 안 키워도 굉장히 출력이 셉니다. 아, 그러면 네. 우리가 적은 볼륨에서도 게인값 훌로 놓고 그 소리 다 들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거 때문에. 마스터 때문에. 네네. 그럼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마샬부터 들어볼게요. 마샬부터 할까요? 네. 험버커죠? 험버커의 마샬. 마스터 지금 9시 방향이고요. 베이스 트래블 가운데로 놓고 게인도 가운데로 놓을게요. 오, 이거 울림 봐봐. 게인 조절해 볼게요. 이게 미니멈이에요. 맥스. 장난이다. 게인값 와 장난이죠. 아. 그 벙벙 와 그 힘 힘이 네. 느껴지지 않아요? 펀치감이 있고요. 펀치감 완전 장난 아니죠. 팬더. 네. 와, 너무 기분 좋아. 와, 이건 진짜 한번 메탈 하시는 분들 이런 거 한번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 놓고 연주하면 그런 거죠. 아, 연주 계속 하고 싶다라고 느껴지는 네, 사운드가 있거든요. 좀 그런 느낌의 사운드 같아요. 오씨, 어우, 너무 좋은데? 자, 우리 싱글에도 싱글로 해볼까요? 네, 싱글에도 좀 묻혀볼까요? 해보죠. 매사 지금 입고 있었어. 싱글 기타가 있대는 아주 좋아갖고 소리가 싱글은 좀 덜하겠죠 아무래도. 그쵸. 네. 네. 그렇게 자, 팬더 먼저. 네. 날 싱글인데 이거 진짜. 메사부기의 싱글 기타 소리 난다 진짜. 아, 사운드 좋다. 와 이게 굿. 아 그렇다니까 이게 네. 매사에 싱글하는 그 매력이 있어. 약간 속 비어 있고 깡통 소리가 약간 네. 나는데 묵직하잖아요.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좋다. 자 그럼 여기에 마지막 유종의 미로 마샬로.
와, 베이스. 와, 베이스 울림 때문에 네. 원래 이 기타 한 대로 채워지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힘들어, 사운드가. 힘들어. 근데 와, 이 기타 싱글 하나로 사운드를 채우네. 그 울림이. 예. 야, 좋다 이거. 아, 이거 좋다. 사운드 되게 좋은데. 아. 어, 사운드 진짜 좋은데요. 내 사부기 뭐 저 TS9 다 망하겠다 이거. 어떻게? 생태계 교란종. 예. 어, 씨, 큰일 났네요. 자, 한 줄평 주시죠. 가정용 렉티파이어 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예, 집에서도 충분하게 볼륨 볼륨 줄이면 되잖아요. 단어가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예. 한 줄평으로 이건 사기다. 아, 사기야, 이건 사기야. 네, 사기야 그냥. 예.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예,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 16만 원. 나는 만약에 싸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예, 나도 그 정도. 16만 8천 원. 어, 16만 8천 원. 19만 8천 원인데 기분 좋은 거. 어, 16만 8천 원. 그런 좀 아 인정. 아, 좀 인정하는데 5만 8천 원. 아, 이거 한번 내가 선택해봐야겠다가 선택하고 쓰시잖아요? 어, 완전 느끼실 거예요. 아, 그럴까. 아, 이 정도라니. 네. 네. 이펙터는 이 사기 캐릭터를 사셔야 돼요. 맞아요. 네. 아무도 몰라. 네, 남들 쓰는 거 쓰지 말고 어. 이런 걸 딱 사갖고. 맞아요. 이거 그냥 그 매사에서 나온 거라고 해도 믿겠어.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아, 이거 이거야 말로. 나 이거야 말로. 네, 네. 몇 대 몇? 9.5. 9.5. 네. 9.5. 야, 이건 점점 0.5씩 지금 올라가죠 지금 쌤. 네,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왠지. 네, 이 다음 시간부터 이제 공간계인데. 네네네. 이걸 이렇게 잘 만들었으니 공간계 또 어떨까? 이게 그러니까요. 아... 기대가 되긴 하는데 네. 또 반대로 어 쟤네를 잘 못 잡았을 수도 있어. 네, 좀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네네. 네. 이걸 네, 어떻게 의뢰로?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해지는 거지. 아,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이번 이 시리즈 이거 누엑스. 너무, 예, 너무 죽입니다 이거. 자, 누엑스 렉토 디스토션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공간계로 넘어갑니다. 야.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선탐 또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